친구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 친구들이 다 처음 봤을 때 하는 얘기가 어? 저번 주에 승리 만났는데? 저번 주에 승리 씨랑 미팅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훈 씨가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소개팅 안 하는 게요. 예. 나 전준 오빠랑 아는데. 그냥 아는 거겠죠. 괜히 힘이 빠지는 그런 기분이었나요? 그죠. 전설의 H.O.T의 문효준 씨. 저희 때하고 지금은 흐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자 금짓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희가 클럽,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예. 출입해본 게 데뷔해서 3년 뒤에 단체로 한번 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분위기 왜 이래? 내가 불쌍해? 아니 근데 H.O.T는 정말 사석에 안 나가기로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이 비교되면서 혼났었어요. 왜요? 신화는 어떤데요? 비교되면서? 신화는 막고 다니고 신화는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압구정도에서 가자 보기 흔하지 네. 맞아. 앤디 아니면 전진보고 정말 진정한 압구정의 신화. 예. 정말 자주 뵙거든요. 신화분들은 우르르 다니시는데 네. 저 김동완 씨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뭐 김희진 씨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겁니다. 아, 저도 지나가다가 전진이랑 알죠. 김동완 씨, 김동완 씨 제가 볼 때 100%입니다. 네. 누구랍니까? 아니 신화분들이랑 같이 이번에 월드컵 같이 응원하고 이러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상하신 분들 저랑요? 아니 혼자만 안 나오셨더라고요. 아. 네. 어디 갔어요? 아니. 아이고. 아니 예전에서 놀았잖아요. 왜 나만 빼고 놀았냐? 아니 신화랑 H.O.T랑 어떻게 비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일화를 얘기하자면 H.O.T한테 혼날지도 모르지만 정말 제가 많이 혼나. 재미만 있다면 섞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지하게 저한테 혼낸 게 제가 트레이닝복을 많이 입고 이렇게 운동하거나 슈퍼에 갔는데 야 너 그러고 다니지 말아라 앞에 팬들도 많은데 옷 신경 쓰고 메이크업도 해 이왕이면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이왕이면 아니 무슨 슈퍼 하는데 메이크업을 하라 그러지 이런데 야 희준이는 머리도 하고 가 아까 축복하잖아요 예. H.O.T 신화 진화 어떻게 보면 슈퍼진우야, 동마신기. 동마신기 슈퍼진우야.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신화 같은 놈. 진짜. 수만은 없는데 그래. 저희가 한번 연말 시상식에 시상식은 절대로 늦으면 안 되잖아요. 리허설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근데 감독님이 계신 자리에서 약간 옆에 떨어져서 전진 씨와 함께 빵을 먹고 있었나 그랬었는데 플라이 투 스카이 분들이 한 시간 정도 늦었어요. 스케줄 때문에 집안 스케줄 때문에 근데 감독님이 야! 어? 너희들 내가 신화야! 안 먹고 있는데 늦으면 다시 와요. 신화 친구들을 진짜 가까이서 많이 봤잖아요. 예. 데뷔 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진짜 다 봐왔는데 정말 막 드라마틱해요 정말. 예. 리허설 때 당연히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걸어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멤버 중에 평균 두 명이나 세 명은 엎혀서 들어와요.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엎혀서 숙면을 취하시면서 방송국에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숙면이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저희는 항상 아침을 해장국을 먹어요. 진짜 솔직하다. 그 다음이야. 정말. 저희는 그, 솔직해요. 숙취해서 음료수가 이게 새로 나왔을 때 예. 다 같이 만세를 외쳤어요. 솔직한 토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다. 매니저 형님이 그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저희 매니저 형님이 예전 신화 형님들 매니저 하던 형님. 네. 한번 아침에 갔는데 형님께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시더래 방에서. 야 리허설 동아야 리허설 가야 되는데. 스케줄 있는데. 가야 되는데 동아 형님께서 안 간다고. 다음